1960년 10월 1일 날 서울운동장에서 제2공화국 신정부 수립 경축행사가 거행됐습니다. 그곳에서 우원내각제에 의해서 대통령에 당선이 된 그 윤보선 대통령의 짧은 연설과 그리고 총리로 당선된 장면 총리의 또 짧은 연설을 제가 아카이브하고자 대한뉴스에서 영상을 발췌해서 가져왔습니다. 중요한 영상이어서 아카이브를 하고자 해서 가져왔습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 단 한 번 있어본 4월 민주혁명이 문화에 가득 찬 새 공화국을 세워주었으며 이 민족의 우수중화 우수성을 전 세계에 고시하였습니다. 나는 이 자리에서 전 국민을 대표하여 혁명에 쓰러진 젊은 학도들에게 명복을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장면 총리의 요약된 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책임제도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 만난을 극복하면서 의회 정치의 기초를 확립하려는 우리들의 노력은 반드시 절실히 있을 것을 믿는 바입니다.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 밑에서 새로운 정부의 운영을 위임 맡은 민주당 내각은 단연간 제야정당으로서 독재에 항의하여 줄기차게 쌓아온 체험을 명심해서 추월하고 권력을 남용하여 민주를 위축시키지 않을 것을 주야로 경계할 것이며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해야 한다는 것과 정부는 일당 일파의 것이 아니오 오직 국민의 복리에 봉사하는 국민의 정부라 함을 기억해서 국사를 처리할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금 엄숙히 선언한 바입니다. 다만 우리는 민주제도의 건실한 발전이 국민 생활의 급속한 향상을 보장하는 경제적 성장으로서 뒷받침해야 할 것을 신념함으로써 민족의 당면한 과제가 산업의 현대화와 국민 소득의 가속적 증가했음을 재확인하고 정부의 시책 목표로서 경제 제1주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후 이 제2공화국은 5.16 쿠데타에 의해서 문을 닫고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